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나루토 세계관의 악역이자 범죄 집단 아카츠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츠키 멤버들은 하나같이 개개인의 사상과 가치관이 뚜렷하지만 주인공 나루토와 대립된 관계로 악역으로 취급받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아카츠키는 나루토하면 빼먹을 수 없는 세력이며 실제로 주인공 일행 못지않는 인기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훗날 나뭇잎 마을과 닌자 시스템이 재평가되면서 오히려 아카츠키 멤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정도였지요. 아카츠키는 2인 1조로 개개인이 카게급의 수준을 가진 소수 정예 멤버로 활동하며 그 파트너들은 각각 완전히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듯하면서 묘하게 비슷한 면모를 가져 환상의 케미를 보여줍니다. 아카츠키는 자신들의 마을을 배신한 탈주 닌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출신 마을을 부정하는 의미로 서클렛의 스크래치를 내고 활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아카츠키에 가입하면 개개인에게 붉은 구름이 그려진 간지나는 검은 코트와 반지를 가입 선물로 주고 매번 주고 하기 아까운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공짜로 발라주는 복지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주로 격한 임무라는 직장인데도 매우 깔끔한 발 아카츠키는 처음 이타치와 키사메가 나뭇잎 마을을 침공할 때 나타나 매우 큰 임팩트를 심어주었고 그들은 인지력 안에 있는 미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카츠키는 어떻게 생겨났고 아카츠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 비마을은 새 대국의 중심에 위치한 소국으로서 전쟁의 격전지로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입니다. 최초의 아카츠키 멤버 야이코, 나가토, 코나는 이 전쟁이 낳은 비마을의 전쟁 고아들로서 그들은 전쟁의 아픔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끝없는 눈물을 멈추고 마을을 지키고 전세계의 모든 전쟁을 잠재우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은 전쟁으로 피해받은 인물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우게 되었고 야이코를 리더로 팀의 이름을 아카츠키로 지었습니다. 아카츠키의 뜻은 전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받는 나라가 계속 울고 있기에 그런 나라를 아니 세계를 바꾸는 여명이 되자는 뜻으로 아카츠키로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카츠키는 우치와 마다라의 대행자인 오비토와 나뭇잎 마을 뿌리의 수장 단조의 계략으로 인해 나가토와 코난을 제외하고 리더인 야이코를 포함한 모든 아카츠키 멤버들은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나가토는 자신들의 평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서클렛에 일자로 스크래치를 낸 후 오비토의 다리눈 계획에 동참해 미술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토는 자신의 친구이자 아카츠키의 리더 야이코의 시체를 페인 천도의 몸으로 만들고 리더로 앞세워 새로운 아카츠키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 중에 나가토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나가토의 목적은 오비토의 목적인 꿈의 세계 무한 츠쿠요미가 아닌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야이코의 죽음으로 전쟁이 없는 진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공포를 새겨넣고 그 고통으로 생긴 공포심을 이용해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가토의 최종 목적은 세계 정복입니다. 사실 세계 정복이란 말 엄청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 정복을 위한 과정은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의 계획은 닌자 세계 전쟁에 청부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이건 다른 일반적인 마을과 같은 시스템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은 매우 다릅니다. 강력한 닌자 마을을 가진 나라는 국내외의 싸움에 참가하는 일로 막대한 돈을 벌고 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즉 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려면 그만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닌자 대전 시대가 아닌 현재 작은 싸움만 있어 나라는 마을을 축소해 많은 닌자가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5대국은 나라도 마을도 큰 신뢰를 받아 의뢰가 안정적이지만 작은 나라는 다릅니다. 닌자 마을을 보유하려면 지난 시대처럼 혹은 비슷한 레벨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마을을 너무 축소시켜버리면 갑작스러운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토는 아카츠키라는 존재를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닌자를 준비해 모든 작은 나라와 마을로부터 전쟁 의뢰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점은 처음엔 품돈으로 청부를 받아들여 전쟁을 시작하고 서서히 전쟁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더 나아가 미술을 사용해 시장 크기에 맞춰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컨트롤해서 독점 지배 후 5대국의 마을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를 모아 그 미수들을 차크라 병기로 이용해 평화를 구축하고자 천천히 뒷세계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식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가토는 오비토와 마다라의 다리눈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된 것이고 그 전에 나루토로 인해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 졸렬리 개놈들을 살리는데 귀한 목숨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카츠키 멤버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그들은 파트너와의 독특한 케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술가 조합인 데이다라와 사소리, 불사신 조합인 히단과 카쿠즈, 동료 사례자 이타치와 키사메, 그리고 아카츠키의 리더 페인과 그의 소꿉친구인 코난. 이들의 능력적인 부분은 이미 제 채널에 개개인별로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지 않은 파트너 특징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밝고 호전적인 데이다라와 차갑고 무뚝뚝한 사소리는 서로 대조되는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 예술가로서 예술에 집착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예술성을 가졌습니다. 데이다라는 폭발하는 순간의 미를 예술로 여기지만 사소리는 영혼의 미를 예술로 여겨 서로 예술가로서 존중하지만 두 사람이 싸우는 주된 원인도 이 예술에 관해서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도 예술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것을 보면 확실히 어떠한 분야에 미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소리는 데이다라에 대한 애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아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데이다라는 서로 다른 예술성을 가졌지만 자신보다 16살이나 많고 예술계의 선배로 여겨 말끝마다 사소리 날이라고 불러 그를 연장자로서 존중해주는 모습은 묘하게 귀엽게도 표현됩니다. 데이다라와 사소리는 아카츠키 파트너들 내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 모두가 비주얼적으로 훌륭해 실제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는 관계입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데이다라와 사소리를 연상할 만큼 밝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히단과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격의 이성적인 카쿠즈는 서로 극과 극인 성격을 가졌지만 불사신의 특성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카쿠즈는 히단과 달리 무한한 불사는 아니지만 불사의 능력을 제외하고도 나루토 세계관에서 매우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죽이기도 힘든 그를 다섯 번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 불사신 못지않은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쿠즈는 사실 그 누구도 파트너를 하기 꺼려한 존재입니다. 히단 이전에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과 함께 죽인 전적이 있어 아카츠키 내에서도 카쿠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과 함께 날려도 불사신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는 히단은 그런 카쿠즈에게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를 떠나서 카쿠즈는 은근히 히단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단이 목이 잘려 전투불능이 되었을 때 만약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처리했을 것인데 직접 봉합해 주었고 히단이 전투 중에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서클렛을 챙겨 목에 상처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가리라고 툭 던져주는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둘의 나이 차이는 약 70살로 아카츠키 내에서 파트너 간 가장 큰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다라가 사소리를 날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히단은 카쿠즈를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타치와 키사메는 아카츠키의 리더 페인이 아닌 뒤에서 암중에 조종하던 오비토의 제안으로 아카츠키에 들어온 인물들입니다. 페인과 코난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파트너 관계로 다른 파트너들과는 차별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페인과 코난은 어린 시절 전쟁고아로서 함께 커왔으니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이타치와 키사메는 아카츠키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물론 키사메와 이타치는 서로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타치와 키사메는 같은 동료를 죽인 공통점이 있지만 그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동료 죽이는 인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시간이 지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신뢰관계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키사메는 이타치의 심성이 착한 것을 알아서인지 유독 이타치를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는 전투 중 이타치의 명령에 한 번도 불응하거나 불만을 품어본 적이 없고 이타치가 만화경 사루난을 사용할 때마다 그의 몸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타치가 사스케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비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몸에 해롭다며 걱정해 주었고 뒤에서 볼 때 당신이 우는 것처럼 보인다며 동생의 일은 안타깝다고 이타치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키사메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파트너인 이타치를 회상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타치와 키사메는 다른 파트너들과 달리 서로에 대해 직접적인 감정 표현은 안 했지만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데이다라와 토비가 빠지면 섭하죠. 토비와 데이다라만 보면 이게 범죄 집단인지 개그 집단인지 모를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토비는 사소리가 죽은 후 뒤늦게 아카츠키에 합류한 신입 컨셉으로 데이다라를 말끝마다 선배라고 부르며 은근히 놀리는 캐릭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치비, 니비, 보쿠와 토비. 토비는 돼지 모양의 모기향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며 선배의 물건과 닮았다며 놀리고 이게 센파이 노 사쿠힌 때 파크리? 네. 그리고 데이다라가 잡은 이소부를 자신이 잡은 것처럼 허세부리며 깐족댔고 그 말을 들은 데이다라는 자신의 예술로 잡은 것이며 아카츠키라면 말을 좀 줄이고 쿨해지라고 충고하니깐 선배야말로 말이 많으시네요 라고 받아쳐 데이다라의 심기를 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이다라는 산미 이소부를 포획하고 토비가 말이 없자 그렇게까지 쿨할 필요 없다고 은근한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야한 꿈을 꾸는 토비를 보며 열받아 폭발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꿈에서 린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 잘린 데이다라를 놀려 데이다라에게 보복을 당하는 모습은 아카츠키 내에서 최고의 케미를 보여줍니다. 데이다라는 그런 토비를 항상 구박해왔지만 사스케어의 싸움에서 자폭할 때 토비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은근히 토비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비, 와리나. 물론 토비의 정체는 아카츠키의 실질적인 배우이며 마다라의 대행자 우치와 오비토였고 데이다라는 그것을 몰랐다는 점에선 좀 불쌍하지만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던 파트너 케미였는데
예토전생되었을 때 오비토와 데이다라가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는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는 캐릭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갈 때 가시더라도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꼭 눌러주십시오.